그렇다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아니면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본 구문독해입니다. 기본 구문독해 5형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각동사가 있어요. 지각동사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듣다 두 개, 보다 두 개, 느끼다 하나 이렇게 외워줘야 됩니다. 듣보는 이건 좀 암기를 좀 해줘야죠. 듣보는 지각동사는 뭐가 있다? 듣보는 듣다, 보다, 느끼다 이런 식으로요. 이 지각동사, 사육동사가 여러분 문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맨날 이렇게 맨날 외우는데 이걸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가 일반 선생님들이 절대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 먼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각동사 뒤에 나오는 사람을요, 대부분 아이들한테 해석을 하면 이게 을을로 해석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들었다. 그 아이 카 이래야 돼요. 그 아이 카. 주로 이가로 해석합니다. 우는 것을.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뒤에 나오는 이것은 뭘로 해석한다? 요걸로 해석한다. 이렇게. 뭐요? 뭐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요. 3분 전에. 다시요. 지각동사는 듣보는, 듣보는. 이 지각동사 이렇게 해와야 돼요. 듣보는, 듣보는, 듣다 보다 느끼다. 듣다 두 개, 보다 두 개, 느끼다 하나. 이렇게요. 알겠죠? 자,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소녀는 교실 안에 있는. 들었다. 그 전화기 가. 링. 울리는 것을.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지각동사, 사육동사. 뭐예요? 이거. 늙은이가 이렇게 해석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멈춰놓고 여러분 똑같이 연습을 하는.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됐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합니다. 다시요. 1번. 그 소녀는 교실 안에 있는 들었다. 그 전화기가 울리는 것을 3분 전에. The physician. 그 내과 의사는 in the lab. 실험실 안에 있는 수업 보았다. 을를 을를.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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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 가. 비난하는 것을 다른 동료들을요. 단어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놨죠? 친절한 봉선생입니다. 3번 갑니다. The physician, 그 내과 의사는 in the lab, 실험실에 있는 보았다. 검은 글씨, 을을로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연습을 시켜놓고 실제로 틀리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애망을 이렇게 한 대씩 때리기도 합니다. 을을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내과 의사는 실험실에 있는 보았다. 다른 동료들이 analyze, 분석하는 걸 the sample, 그 sample. 자, 연습 4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껏 보고 먼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엄마는 feel하고 felt, 느꼈다. 그개 가! 만지는 것을 나의 손을 3분 전에, 을렐로 해석을 안 한다. 나의 아버지는 watches, 본다. The workers, 그 일꾼들이 수리하는 것을, 그 차를, 날마다. Many instructor. Instructor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felt, 느꼈다. 그들의 아들과 딸이 보는 것을, them, 그들을. The customer, 그 고객들은 in the shop, 가게에 있는, 보았다. 그 남자가 수리하는 것을 the digital camera, 디카를 advance, 즉시. He, 그는 보지 못했다. 그 아름다운 princess, 공주가 laugh, 웃는 것을 전치사 at, 뭣뭣을 보고 듣고란 뜻이 있습니다. 그를 보고. 자,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20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20페이지. 이번엔 사역동사가 나옵니다. 겁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자, 사역동사는 애우는 방법은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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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동사 ML? 흐, 네 가지가 있다. 만들다. 여러분, get을 넣어놨는데 내가 뺐습니다. let, have, get 때 사람 나오면 시키다거든요. help는 돕다요. 그 다음에 이 사역동사가 여러분 이표 안에 제가 넣어놨었는데 이걸 이렇게 바깥으로 냈습니다. 자, 사역동사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은 어찐다, 을룰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 늙은이가나 에게로 한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동사는 엄마 하도록. 자, 해석해보러 갑니다. 그는 만들었다. 내가 바이 사도록 새로운 핸드폰을 온더 스트리트 거리에서. 오랜만에 전면구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더 스트리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거리에서, 2번 거리 위에 있는. 됐죠? 두 가지 해석 중에서 말이 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연습입니다. 전면구 그대로 읽고 동사 뒤에 나오는 검은 글씨 늙은이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동사 뭐뭐 하도록, 이거 연습하는 거다고요. 멈춰놓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합니다. The professor, 그 교수는 in the office, 사무실에 있는 help, 도와주었습니다. The boy, 그 소년이
번역하는 것을. 자, translate A 여기 있죠? 번역하다. 한국어를 into 어디 어디로? Japanese. 일본어로. 그 남자 next to 그녀 옆에 있는 헤드 뒤에 have나 let이나 get 뒤에 사람 넣으면 무슨 뜻? 이 오형식에서 나오는 이때 헤드는 시키다. 아웃 뜨거라. 빨리 시켜. 아우, 이 시키다가 아니라 시키다. 내가 돌보도록 그 아이들을. 그 남자 그녀 옆에 있는 시켰다. 내가 돌보도록 그 아이를.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형태 그대로 있잖아. 이거 보고 그대로 연습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엄마는 그들 사이에 있는 렛 시켰다. 내가 가도록 콘서트에 within 그와 함께 3 years ago 3년 전에. 자, 내려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4번 갑니다. The customer 그 고객은 in the shop 그 가게 안에 있는 head 뒤에 사람이 나왔다. 무슨 뜻? 시켰다. 그 남자가 수리하도록 그 디카를 즉시. 그 슬픈 영화는 TV 안에 있는 really 정말로 만들었다. 내 카 울도록 올데이로 하루 종일 그는 만들지 않았다. 그 아름다운 프린세스 공주가 웃도록 나를 보고. 그의 엄마는 by his father 그의 아빠 옆에 있는 도와주었다. 그가 중국어 수업을 받도록 적어놨죠. 8번 갑니다. 그 신사하는 오렌지 속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Behind me 내 뒤에 있는 let have get 뒤에 사람 시키다 시켰다 여기 있잖아요. Have like let 뒤에 사람 시키다 시켰다 그 가수 가. 이거 못하네. 이거 빼버리시고요. 부르도록 팝송을 in front of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음 일반 동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딱 봐가지고 모르는 것은 어찌해야 된다? 그렇다. 암기를 해야 된다. want, 원하다. ask, 요구하다. 자, ask 뒤에 사람 to 명사가 나오면 요구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요구하다, tell, 말하다, allow, 허락하다, get, 시키다, advise, 충고하다, expect, 기대하다, encourage. courage가 용기입니다. 장려하다. 장려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용기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용기를 주었다. 코드는 야기시키다. 야기시키다는 다른 말로 발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문장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해볼까요? 자, 이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이 검은 글씨 해석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늙은이가,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to stop. 해석 어떻게 한다? 이때 to 명사 해석하는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도록. 이렇게요. 자, 해석합니다. 그 의사는 병원 안에 있는 원했다. 그 가. 멈추도록 담배 피는 것을. 2번 갑니다. 그 남자, 그녀 옆에 있는 장려했다. 용기를 주었다. 내가 돌보도록 그 아이를. 3번, my mom, allowed, 허락했다. 내가 가는 것을 콘서트에 그와 함께 3 days ago, 3일 전에. The customer, 그 고객은 내 옆에 있는 ask 사람 to. ask 사람 to 이때 ask는 묻다가 아니라 요청하다. 사람 뒤에 to 명사가 나올 때. 자, 요청했다. 그 남자에게 이래도 되고 그 남자가 수리하도록 남자에게 수리하도록 남자가 수리하도록 그 디카를 즉시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 멈춰놔요. 멈춰놓고 뭘 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렇다. 이 단어하고 이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고 꼭 암기를 하고.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서 5번 합니다. 멈춰 쉬어놓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어쩌야 되겠다? 연습해야 되겠다. 자, 그 슬픈 영화는 정말로 시킨다. 개띠의 사람 시킨다. 내가 울도록 하루 종일. 그는 didn't want, 원하지 않았다. 그 아름다운 프린세스, 공주가 운반하는 것을 그 박스를 into the room, 그방 안으로. His mother, 그의 엄마는 with white ear, 흰머리를 가지고 있는 ask 사람 to, 요청했다. 그가 중국어 수업을 받도록. 그는 허락했다. 너의 동생이 노래 부르는 것을 in front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The X는 무슨 뜻? 전입니다, 전. 그전 대통령, a prospect, 읍니다, 읍. 그전 대통령, 읍. 갑작스러운 죽음, 은. 야기시켰다.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매우 많다.
니. 여러분, 기껏 오늘 지각동사, 사역동사, 일반동사 세 개에 배웠는데, 여러분, 포인트는 뭡니까? 이러한 동사 뒤에 을룰로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라. 을룰로 해석을 하면 돼? 안 된다. 늙으니가 뒤에 나오는 것은 뭐뭐 하도록 뭐뭐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 그게. 자,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마치라고. 마치라고요, 이거. 마치라고,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마치라고 멈춰 세워서 해보라고. 자, 시작합니다. 많은 소년들은 운동장에 있는 보았다. 두 개의 비행기가 나는 것을 하늘을 가로질러. 그 선생님은 교실에 있는 인크리즈 무슨 뜻? 격려했다. 그 소년이 풀도록 그 어려운 문제를 인클래스 수업 중에. 그 영리한 학생들은 보았습니다. 그 선생님을 이러면 이리 와. 맞박대. 빵. 지각동사 사역동사에서 을룰로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뭘로 한다? 늙은이가 보았다. 그 선생님이 입는 것을 노란 숏 양복을 금요일 마다. The owner 소유주입니다. 그 소유주는 그 가게 안에 있는 got 시켰다. 네가 사도록 새로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서 사? 올라가서 사? 테이블 위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3일 전에. 나는 ask 사람 to 부정사 ask 사람 to ask 사람 to 무슨 뜻? 요청하다. 나는 요청했다. 나의 아빠에게 사달라고 나에게 사람 삶을 나에게 새로운 교과서를 on my birthday 나의 생일에. 그 소녀는 내 뒤에 있는 didn't hear 듣지 않았다. 그 선생님이 콜 부르는 것을 그를 two times 두번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어제. 자, 세 문장 남았네요. 멈춰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7번 갑니다. The brave boy. 그 용감한 소녀는 그녀 옆에 있는 보았다. 그 숙녀, 하. 웃는 것을 그를 보고, 전치사의 멋멋을 보고 듣고, 그 선생님은 helped. 도와주었어요. 그 소년이 공부하는 것을 영어를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I. 나는 장려했다. 용기를 주었다. 너의 남동생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그와 함께 in front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 여러분 제 강의의 특징이 여러분 짧습니다. 뭐 새로운 거 많이 배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처음 하는 1, 2분이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더 뭡니까? 여러분 연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고 또 모레 하고 그다음에 오늘 할 일은 어제 배웠던 거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를 왜 못해요? 1번 좋은 책이 없었다. 그건 아니다. 이제 좋은 책은 선정했다. 그럼 뭐다? 반복 연습이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